강원도 영월은 이해부터 명산 준령의 산간 계곡이 조화를 이룬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산간 오지 마을로 꼽혀왔다. 조용한 깊은 산골에서 한과 슬픔이 묻힌 역사의 현장으로 바뀐 것은 조선의 제6대 왕 단종의 유배지가 되면서부터입니다. 상왕에서 노상군으로 강봉당한 뒤 청령포에 유배되었다가 관풍원에서 사약을 받고 장릉에 묻히기까지 영월 곳곳에는 단종의 흔적이 남아있다. 산속의 외딴섬 같은 천혜의 유배지 청령포.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뺏긴 단종은 멀고 먼 영월 땅으로 유배길에 오른다. 창덕궁 대조전에서 유배 교서를 받고 1456년 음력 6월 22일 도남원을 출발해 한강 나루에서 남한강을 뺏기를 따라 양주, 광주, 양평, 여주, 원주를 거쳐 닷새 만에 영월 땅 주천에 당도했다. 주천에 있는 마을의 우물에서 물 한 모금 마시며 갈증을 푼 뒤 공수는 주막에서 유배길 행차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그때 단종이 목을 축인 우물이 지금도 엄정이란 이름으로 남아있다. 대일치를 넘고 물길을 돌아 도착한 곳이 바로 이곳 청령포다. 서울에서 이곳까지 오는데 이래가 걸렸다. 청령포는 삼면이 서강으로 둘러싸여 반도를 이루고 나머지 한 면은 육육봉의 층암 절벽으로 막혀 있어 육지이면서도 외딴 섬이나 다름없다. 나룻배가 아니고서는 드나들 방법이 없는 천혜의 유배지인 이곳에서 단종의 유배 생활을 시작했다. 맑은 강물과 빽빽하게 늘어선 소나무가 유배지가 아닌 유원지 같은 느낌을 준다. 어디까지나 청령포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이곳에 갇혀 꼼짝할 수 없었던 어린 단종에게는 그야말로 창살 없는 감옥과 같았을 터. 배에서 내려 소나무 숲에 발을 디디면 단종을 따라온 궁녀와 관노가 생활하던 행랑채가 보이고 그 옆에 단종 어소가 있다. 단종 어소는 육간 대청처럼 큰 기와집이다. 유배 생활을 하던 단종이 이처럼 좋은 집에서 기거했다는 것이 어쩐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단종 어소 앞에 단묘제 본부 시유지라는 글자가 새겨진 단묘 유지비가 있다. 단종이 기거했던 옛 집터가 있었음을 표시하는 비다. 원래 있던 건물이 소실되자 영조 39년 원주 가나에서 어소가 있던 위치를 알리기 위해 비를 세웠다. 단종 어소에는 특이한 소나무 한 그루가 있다. 담장 밖에서 단종 어소를 향해 절을 하듯 굽은 모양새가 눈길을 끈다.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 지금의 장릉에 묻은 어몽도의 충절을 기려 어몽도 소나무라 불린다. 단종 어소를 나오면 수령 600년으로 추정되는 관음송이 웅장하게 서있다. 키가 30m에 달하는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소나무 중 가장 키가 크다. 아랫부분에서 두 줄기가 하늘로 높이 뻗어오른 모습이 품이 있고 자태가 아름답다.
관음송은 단종의 유배 생활을 지켜본 증입니다. 그래서 단종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오열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여 볼관 소리 음자를 써서 관음송이라 이름 붙였다. 서북단에 이끼가 잔뜩 낀 비석 하나가 서 있다. 앞면에 청령표 금표라고 쓰여 있다. 영조 2년, 단종이 죽은 지 270년 뒤에 세워진 이 금표기는 동서로 300척, 남북으로 490척은 왕이 계시던 곳이므로 무사람은 들어오지 말라는 출입금지 푯말이 됐다. 수려한 절경 때문에 늘상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지만 정작 이 절경이 알 수 없이 고고하게 또는 애잔하게 느껴지기만 한다. 관풍원에서 사약을 받고 죽은 단종의 시신은 수습되지 않고 동강에 버려졌다. 아무도 시신을 거두는 이가 없었다. 세조가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엄명을 내렸기 때문이다. 단종은 죽은 후에도 편안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영월 지방의 호장이었던 어몽도가 목숨을 걸고 동강에 나가 버려진 단종의 시신을 거두었다. 어몽도는 지게에 단종의 시신을 싣고 동을 지산 능선을 오르다 노루가 잠자던 자리에 눈이 쌓여 있지 않은 것을 보고 그곳에 시신을 안매장했다. 세월이 흐른 뒤 영월에 부임하는 군수들이 줄줄이 죽는 괴이한 일이 발생했다. 누구도 영월 군수로 오려고 하지 않았는데 박충원이라는 자가 용기를 내 부임했다. 어느 날 박충원의 꿈에 단종의 혼령이 나타나 산속에 묻은 사실을 알려주고 그곳을 수색한 결과 단종의 시신이 발견되어 봉분을 정성스레 조성했다. 그 후로 영월 군수가 변을 당하는 일이 없어졌고 영월 땅도 평안했다고 한다. 중종 이후 조정에서 단종의 제사와 무덤 조형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선조 때 김성일, 정철 등을 장계로 영역을 수축하고 상석, 표석, 창명 등 망주석을 세웠다. 숙종 24년에는 단종을 복위시켜 그의 무덤을 장릉이라 했다. 죽어서도 한을 풀지 못했던 단종이 숙종에 의해 241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높은 언덕 위에 자리한 장릉은 울창한 소나무 숲에 둘러싸여 있다. 무덤으로 오르는 길에도 예외 없이 소나무들이 사열하듯 늘어서 있다. 신기한 것은 소나무가 예를 갖춰 능을 향해 절을 하는 듯 굽어있는 모양이 많다는 사실. 우연이겠지만 비통한 죽음을 맞은 단종의 넋을 기리는 듯하다.